어? 저 넘어왔어요. 떴어. 공중에 떠버려요. 황금 증피스가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1에서 다양한 버그와 잡기술과 고인물 플레이를 소개해주셨던 펜실님 기억하시죠? 오버워치 2가 시작되자마자 또 본인이 직접 찾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잡기술과 버그들 지금부터 총 11개 한번 소개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렛츠고! 첫 번째로 소개받을 게 뭐죠? 둠피스트 지진강타를 사용하는 중에 다른 스킬을 사용하면 둠피스트 지진강타가 캔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둠피 지진강타 캔슬이 되면 엄청 높게 떠요. 지진강타를 위로 쓰다가 파워블락을 쓰면 되는 거죠? 네네, 지진강타를 누르고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오! 원래 이 정도? 근데? 오! 엄청 높이 뜨는데? 로켓펀치로 캔슬해도 된다? 네네. 와, 뭐야? 앞으로도 되나 그러면? 앞으로는 안 되네? 일단 기본으로 지진강타를 썼을 때 이 정도 높이고요. 네. 이제 캔슬을 했을 때는 야, 무슨 파라로 호버 추진기보다 높이 뜨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플라잉 강타? 네. 두 번째로 갈까요? 도라도에 자동차가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오버워치 2로 업데이트 되면서. 그쵸. 근데 그 위에다가 순간이동기를 설치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자동차가 생겼죠, 여기? 네, 여기 자동차가 두 개가 생겼는데 여기서 순간이동기를 설치하면 순간이동기들이 지 스스로 움직입니다. 아, 미끄러져 온다. 뭐야, 파괴되네요 결국? 오, 이거는 왜 해봤습니까? 그러게요? 다음은 또 뭔가요, 선생님? 그 다음은 이제 메이 빙벽을 메이가 그냥 걸어가서 관통할 수가 있거든요. 뭔 소리죠?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메이 빙벽을 메이가 관통할 수 있다? 이제 한번 되기 시작하면 100%로 돼가지고. 오! 베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빙벽이 안 통과되네?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걸어가면 되더라고요. 어? 저 넘어왔어요. 같은 팀도 되네요? 네, 그냥 설치하고 그냥 비비기만 하면 넘어가져요, 빙벽이. 이게 뭐야?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잘 안되네. 제 걸로 해봐요? 네네. 바짝 붙여서 설치하면 되나요? 그냥 대충 설치해도. 오, 됐다! 암, 옆에 보시겠어요? 오, 뭐야? 어? 훈련장 내부가 보이네? 네, 기지로 와보시겠어요? 네. 오버워치 1에서는 이런 좁은 공간에 벤지 같은 이런 날씬한 애들이 여기 들어온 다음에 뚱뚱한 탱커 같은 걸로 바뀌면 끼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뚱뚱한 애로 바꾸면은 껴서 못 나가요. 이렇게 미드타운 보시면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벤지 같은 애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버워치 1에서는 탱커 같은 걸로 바꾸면 꼈었는데 오버워치 2에서는 엘리베이터처럼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리사가 궁극기를 쓰면 마쳤습니다. 저희 이제 게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못 나가요. 뭐 옴닉 선풍기가 돼버렸네? 이런 곳에 끼면 4초마다 자동으로 점프가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오리사 궁극기에 저지불갑 한정이 있어가지고 자동 점프도 막혀버려요. 아, 그래서 영웅 변경 안 하면 절대 못 나와요. 미드타운 온 김에 그 투사체가 공중에 체류하고 있는 버그도 보여드릴게요. 그건 또 뭐야? 투사체 아무 투사체나 되나요? 네, 아무 투사체나 뭐 한조 음파 화살이라든가 토르비언 포탑 그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치면 부서지잖아요. 네. 이런 거에 투사체 한번 이 위에 올라가서 던져보시겠어요? 네, 튕겨져 나오거나 부서지잖아요? 네. 네, 이 유리에다가 투사체를 던지면 한번 던져보세요. 어? 떴어! 공중에 떠버려요, 투사체가. 오, 뭐야! 토르비언 포탑 떴어요! 위치변 한 개도 떠있다! 쉬프트도 된다. 안 돼. 다음은 또 뭔가요, 선생님? 시메트라 순간이동기 판정이 오버워치 1이랑 살짝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시메트라가 좀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땅을 밟고 있어야 순간이동기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오버워치 2로 넘어오면서 시메트라 순간이동기 설치할 때 시메트라의 발이 이런 지붕 같은 곳에 올라가 있어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아, 그냥 발이 이제 지붕에만 닿아도 닿는 판정이 되는 거군요? 네네. 떨어지면서 설치해가지고 저쪽 반대쪽에 설치하는 거 보여주셨죠? 지금은 굳이 그렇게 타이밍 안 맞춰주고 지붕 위에서 그냥 설치하면 알아서 떨어져요. 아, 이런 지붕만 이용하면 되는 거네요. 어디 내 발이 닿는 곳? 네네.
아 이런 식으로. 오 이거는 좀 분석하기에 따라 전략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어? 뭐지? 여기서 어떻게 저기로 설치한 거지? 여기 위에 순간이동기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아 두 번 설치해야 되네요. 네네. 다음은 그러면은 뭘까요 선생님? 혹시 소전으로 암벽 등반 해보셨나요? 아니요. 어 뭐야? 판정이 그냥 이렇게 되나요? 어? 아니요. 쉬프트 한 번 누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되는 건가요? 아니 다른 것도 다 돼요. 이런 비스듬한 경사 만져 있으면. 아 여... 이 신기하네. 쉬프트 한 번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또 뭔가요? 아직 더 남았죠? 네 남았죠. 이번엔 뭐 심각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낙사하신 다음에 계속 우클릭 꾹 눌러보실래요? 아 방금 깨지네요? 네 왕의 길이 그 PVE 전장이라서 이제 새로 생긴 곳이 있잖아요. 아이엠발데처럼. 네 여기 이렇게 PVE 전용으로서 생겼거든요? 그쵸.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들어간다고요? 어떻게요? 네 맵을 뚫어서요. 어? 여기 올라와지네? 빈틈 보이죠? 네 여기다가 순간이동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아 네 이러면 실패인데 일단 될 때까지 해볼게요. 네 이 순간이동기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돼요. 아 됐다. 어? 위치 변환 완료. 어? 어? 여기서 이제 공중으로 한번 가준 다음에 이쪽으로 어? 간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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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이곳을 이렇게 넘어올 수 있네요? 야 무친. 여기는 예전에 한번 PVE 공식에서 공개됐던 공간이죠. 이렇게 PVE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오... 여기 문으로 또 이동할 수 있나 본데요? 여기 바깥으로 가면 어디야? 아 여기로 가면 또 1거점이랑 연결되네요? 오 신기하다. 버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캐릭터가 미친 듯이 커지는 버그거든요? 어? 아 그게 실전은 아니고 영웅 갤러리에서 어, 황금 둠피스트도 아시나요? 네 황금 둠피스트 그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유명했죠. 보셨나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올게요. 네 근데 이게 인게임에서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네, 인게임에서도 적용됩니다. 한번 보러 갈까요? 어? 있으세요? 아 저 있죠. 이렇게 리그 어웨이 스킨을 끼면은 황금 둠피스트가 돼요. 아 하나 사고 싶네. 어 한번 인게임 보여주시겠습니까? 인게임에서도 황금 스킨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 버그인가? 의도한 건가? 이어서 보여줄게. 아 영웅 갤러리에서 점점 커지는 버그라고 했죠? 조건이 그 로드오그를 아 영웅 갤러리에서 로드오그를 클릭하고 네. 하이라이트 연출 들어갔다가 ESG로 빨리 나오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아 로드오그 발바닥이 보이네요. 아이엠발데가 그 새로 생긴 곳에 순간이동기 한번 던져보실래요? 그냥 던져요? 네 그냥 던지시면 돼요. 어? 들어가네? 진짜 깨졌어요. 아 여기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구나. 1거점 밀고서 나올 때 어? 던져놓고 어? 가야지. 어, 아 이렇게 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럴 일. 네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서 점프 안기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점프해서 끼면 되나요? 오, 오버워치 과자였어. 시프트 두 번 누르면 될까요? 네네. 아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쌍무술이 들리네. 여긴 못 들어가나? 허무하다. 트루먼 쇼인가? 저쪽도 잠깐만 다녀와 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술래잡기 하면 재밌겠구만.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잘 구현해놨냐 여기는. 여기도 뭔가 PVE로 나중에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 심지어 저기 밖에 뭘 만들어놨어. 와 여기 이 정도로 만들어놨으면 뭔가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닐까요? 혹시 한조 투명 버그 아시나요? 한조 투명 버그 또 뭐예요? 영웅 갤러리 들어가 보시겠어요? 한조 영웅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오카미 스킨이랑 늑대 스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버워치 1에는 있는 스킨이잖아요 둘 다. 네. 무슨 이유에선지 그 오버워치 2에도 오카미랑 늑대 스킨을 착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착용한 상태로 인게임에 들어가면 자기는 UI랑 이런 게 다 보이는데 상대는 한조를 못 봐요. 그게 뭔 소리죠? 어 해외 유튜버분이 이 오카미 스킨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이네. 이 파란 점으로 보이네. 영혼처럼 화살도 안 보여. 재밌겠다.
투명망토 쓴 기분일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건 뭐죠? 한번 제 화면 보실래요? 어 뭐야? 아 어? 뭐야? 그냥 보고 걸리는데요? 예, 이게 쿨타임이 그 무제한일 때만 걸리는 버그예요. 아 이게 쿨타임 무제한이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였구나. 왜 생기나 했네. 그러면 어떻게 맞춰보도록 할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펜실님이 실용적인 거 재미난 거 등등등 네, 신기한 거 등등등 많이 알려주셨고요. 역시 펜실님 오버워치2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주구장창 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 거야? 구독해놓으시면은 또 재미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놀러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이어지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